はい。しゃあ、俺マネインスタライブ。じゃあ、サリちょっちょ。오늘 몸무게 69.8kg입니다. 명절에 부모님 뵙고 집에 와서 곡 쓰다가 곡이 망했어요. 컴퓨터 틀고 곡 쓰다 곡이 망해가지고 한잔 했습니다. 안동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제가 요즘에 그 뭐지? 나는 솔로? 나는 솔로 봤는데 안동 그 촬영지가 안동이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아는 공간들이 나와가지고 우와 이거 안동에서 찍었구나. 얼굴 빨갛죠? 술 먹어. 아, 댓글 읽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댓글. 나는 솔로. 나는 솔로 나와주, 나와달라고? 나는 솔로는 그, 저 뭐야. 짝지 구하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나는 솔로 나갈까? 머리카락 쥐어 뜯었어요? 쥐어 뜯었어요. 아무 세팅을 안 해가지고 그냥 씻고 그냥 딱. 아, 머리 잘라야겠다. 다음 주에 머리 자를 거야. 아, 저는 짧은 머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머리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잘라야 되겠어. 아,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늦게 켰죠? 라이브를. 행님 체력적, 누구야? 이거, 걔 아니야? 이상이구나. 그렇군. 자, 오늘 저는 맨발 걷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 이제 한참 꽂힌 운동이라고 하긴 뭐하고 한참 꽂힌 루틴 중에 하나가 맨발 걷기인데요.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뭐 길면 1시간 정도 되겠죠? 그리고 지방에 내려갔을 때도 물론이고 뭐 어디를 가더라도 제가 항상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전도해 주신 분이 항암 치료를 하고 계셨어요. 항암 치료하고 계신데 그 항암 치료를 하시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몸이 정말 와 이렇게 내가 아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안 좋아지시는 모습을 보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갑자기 그안 좋은 모습이 2달 만에 너무 급격하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저랑 같이 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와, 원인이 뭐냐, 비결이 뭐냐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두 달간 맨발 걷기를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맨발 걷기를 내가 해봤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려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촌한테도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와, 신세계입니다. 제가 맨발 걷기를 언제 처음 했냐면 부산 공연 가기 전에 처음 했어요. 부산 공연에 원래 이제 공연 전에 항상 저는 약간 몸이 조금이나마 더 좋은 컨디션으로 공연을 임하고자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타민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뭐 링겔을 맞거나 아니면 뭐 마사지를 받거나 막 이렇게 하면서 컨디션을 조절을 해 왔었어요. 솔직히 이게 제 루틴이었는데, 근데 요번에 맨발 걷기를 하고 나서 부산에 갈때 맨몸으로 갔어요. 너무 컨디션이 좋아서. 와, 맨발 걷기 최고예요. 생얼굴이죠. 자, 이제 댓글, 요럴 때 댓글 읽는 건가? 듣고 계시죠? 맨발 걷기. 요즘 맨발 걷기 유행인가 봐요. 제 주변에 맨발 걷기 빠져 사시는데요. 그죠, 그죠. 진짜 와, 진짜 너무 좋아요. 맨발 걷기 진짜 와, 미쳤어. 왜냐면 그 어린 친구들은 모를 수 있어요. 어린 친구들은 모를 수 있는데 아니 진짜로 맨발 걷기 미쳤다니까요. 영탁이 형 그간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 친구 그 친구구나. 옛날에 그 어리 그 저기 뭐야 그 우리 트로트 제가 트로트 처음에 시작할 때그 트로트 초창기에 정말 트로트 하는 친구들을 정말 많이 응원하는 그 친구 있거든요. 이름이 뭐였지? 아이디가 현종 맞아, 현종. 아이고 오랜만이네. 에이피에이 KABAR 뭔 말이야? 아빠 아빠카바르? 아빠카바르? 아빠카바르 뭔 말이지? 아빠카바르 뭔 말이지? 아는 말인가? 아는 말 같은데? 들어본 것 같은데? 아빠카바르 아빠카바르 바닥 닿을 때 느낌 안 이상해요. 아! 근데 사실 이게 바닥이 밟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신발에 접촉되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앞쪽, 뒤쪽. 근데 얘네는 완전 생소한 부분들까지 다 접촉이 되니까 그게 제2의 심장이라고 하잖아. 와. 근데 요즘에 진짜 미쳤다니까? 그리고 요즘에 너무 건강해요. 요즘 아재들 사이? 맞아! 아재들 사이 유행이야! 그래! 아재들 사이 유행이에요! 아재들 사이 유행이라니까? 왜 아재들 사이 유행이란, 나 아재니까. 사실 제가 지금, 원래 이렇게. 이 라이브까지 할 정도로 이게 지금 그건 아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원이랑 지금 2시간 동안 동원이랑 자주 연락을 하지만 동원이랑 계속 막 영상 통화를 하면서 막 이런저런 했어요. 막 이러면서 근데 취해버렸어. 정말 예쁜 내 새끼.
그때 한거 아니에요? 켰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전도하고 싶어서 얘기 말씀 드려봤습니다. 무조건 맨발 걷기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무조건인 것 같아요. 이거 약 파는 게 아니고 진짜로 해보세요. 와, 저는 진짜 너무 큰 변화를 느껴가지고. 저런 데가 좋아요. 젖은 흙이 좋고요. 그다음에 제가 듣기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제가 해본 것도 그렇고, 잔돌, 네, 잔돌도 좋고요. 근데 어디든 그냥 땅 한번 맨발로 한번 걸어보세요. 그냥 대박입니다. 진짜 대박이에요. 상처. 아, 맨발 벗어도 되는 곳에서만 벗어야 되고요. 발에 상처 있으신 분들은 세균 감염 위험 있으니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도 되게 좋은. 황토길장. 황토길이 좋다고 하시네요. 네. 이런 소통이 이런 게 좋구나. 이게 서로 배우는 거구나. 안주 이거. 전주콘에서는 지금 헤어 유지. 나 전주콘에 머리 잘라 그랬는데. 머리 짧게 잘라 그랬는데. 머리 자르지 마요. 잠깐만. 나 머리 잘라 그랬는데. 저는 사실 이긴 머리가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뭐 대학교 때를 한참 이렇게 길었었어요. 이렇게 뭐 뒷머리 막 이렇게 길고 막뭐뭐뭐 이렇게. 아이고, 이거 완전 어릴 때 하던 머리인데, 이거 사실 이걸 왜 했냐면 이게 사실 폰 미쳤다 하면서 이쪽에서 그래 약간 그렇게 뭐 이렇게 한번 해보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라고. 오케이 오케이 오아 약간 오케이 MG 느낌 막 약간 이렇게 했지. 오케이. 근데 저는 짧은 머리가 좀 머리카락이 잘생겼다 뭔 말이야 넌. 아얘 맨날 이렇게 저거 하는 애 같은데 잼나고 귀엽고 죽겠네. 오케이. 잠깐만, 잘못했다가 이게 누나들이 하는데 내가 얘라고 하면 또안 되고, 이거, 아이씨. 노래 불러주세요. 저술 먹으면 노래 못해요. 물도 드세요. 오케이. 이거 있어요. 그냥 뭐 이슈 짓고 하는데. 솔직히 뭐 자주 연락하긴 하지만 오늘 이제 명절이라서 랜선으로 동원이랑 3시간 통화하면서 나만 술 먹었어요. 동원이랑 근데 정말 좋아요. 동원이랑 얘기하면 너무 편하고 이놈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 나랑 심지어 이놈이 전화 와가지고 동원이랑 항상 동원이 얼굴 보는데 동원이가 얼굴이 바뀌는 걸 보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삼촌
뭐술 한잔 할게 라고 이렇게 한잔 시작했는데 동원이랑 하는 걸 그거를 3시간을 통화했어요. 동원이 얘기 아니에요. 동원이 얘기 아니고 정말 와 동원이는 정말 어른입니다. 제가 동원이한테 배우는 게 많아요. 동원이 완전 어른이에요. 동원이 정말 어른이고. 근데 제가 조금 더 어른인 부분이 있을 때 꼰대이자 꼰대 아닌 척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뭐 있으니까 뭐 우리 얘기잖아. 우리니까 뭐. 절대 동원이가 나쁜 쪽으로 가지 않도록 제가 잘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빠 꼰대 모먼트가 나올 때가 좋다고?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아이고. 필름 끊기는 거 아니냐고? 아, 이거 필름 끊기 안 끊기지. 이 정도는 안 끊기지. 필름 끊길 정도로 마셨는데 인스타 라이브를 키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머리카락 저거 벗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제가 벗을까요? 지금 시험 공부 끝내고 집에 가고 있어요. 학교 갈때 공부할 때 영탁님 노래 들으면서 힘을 얻고 있어요. 와, 이런 거. 잠깐만. 이거 탁쇼, 약간 탁쇼, 잠깐만. 사연 느낌인데? 시험 공부하는 사람이 내 노래 들으면 안 되는데? 노래밖에 생각이 안날 텐데. 큰일 났네. 어제 탁쇼 방영된 거 봤어요? 대전 콘서트 기대돼요. 내일 아침에 나 어제 라방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나 많이 취해 보여요? 아닌데 나그 정도 친한 거 아닌데 나 라이브 방송하는 거다 기억할 텐데 오랜만에 연휴에 이렇게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하는 거 좋지 않아요? 오빠 저 다인데요. 오빠랑 사귀는 법 좀요. 왜 그래? 이뻐 보인다. 아이고 왜 그래? 저희 엄마가 전참 씨 보시고 얼굴 빵꾸나게 때린다고 웃으셨어요. 뭔 말이지? 저희 엄마가 전참 씨를 보시고 얼굴을 빵꾸나게 때린다고 웃으셨어요. 무슨 말이지? 저희 엄마가 전참 씨 보시고 얼굴 빵꾸나게 때린다고
넘어갈게요. 탑쇼 안 보고 축구 봐. 대한민국. 아, 근데 왜냐면 그게 이제 얼굴을 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잘안 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관리라든가. 그래서 이제 사실 한 2, 3년? 요 2, 3년 요 안에 이제 관리라는 것들을 좀 해봤고, 그 전에는 뭐 관리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또 피곤하니까 많이 얼굴이 붓는 편이라, 때리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살아봤지. 그냥 그 정도. 뭐. 근데 세게 때리는 건 나름 재밌어요. 때리면 시원해. 근데 얼굴뿐만이 아니라 머리를 때려도 시원하고 여기 막몸 때려도 시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뭐 뭐 다리나 어디나 막 운동하는 사람들은 또 인정할 할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축구를 뭐 하루에 뭐 하루는 아니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하고 그다음에 뭐 계속 뭐 어떻게든 뭐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몸을 자극시키는 게, 얼굴은 그러면 안 된다고들 하는데, 몸을 자극시키면, 시원합니다. 뻘겋게 될 때까지 때려서 좀 놀란 게 함정. 머리는 자주 때리면 탈모 온다고? 아, 그래요? 너무 세게 때리면 혈관 터져요. 아이고, 얼굴 붓기 빨려다가 멍들겠던데요? 밑줄에도 앉아보세요. 너무 아프게 때리면 피부에 안 좋은데. 아, 그래요? 원래 안 하던 사람이라. 원래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이라. 그래도 조금이라도 관리하고자. 요즘에 막 이것도 붙여. 막 이렇게. 붙이라고 해가지고. 뜬금없는 말이지만 새벽 술방 완전 좋아요. 저도 뜬금없는데 새벽 술방을 언제 이렇게 또 할까요? 간만에 하는 거지.
왜 이렇게 하얘요? 전자주에서 다리 보고 놀라서. 아, 저는 살이 안 탑니다. 저는 살이 안 타요. 태우려고 하면 빨개졌다가 하얘져요. 이건 뭐, 유전 아닙니까, 유전. 근데 사실, 그런 얘기들을 제가 종종 하곤 하는데, 유전적으로, 아들은 어머니 유전자를 좀 타고나기 마련이고, 그 다음에 딸은 아빠 유전자를 타고나기 마련이잖아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닌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저희 어머니는 까매요. 아버지 까맣거든요. 아버지는 하네요. 아버지는 하예요. 저는 아버지, 완전 아빠 몰빵이에요. 아빠가 정말 하얘세요. 아빠 하얗고, 아버지가 이제 입술도 빨가시고.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아들이 엄마 쪽 성향이 또 있고 뭐 이렇게 딸은 아빠 쪽 성향이 막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저도 막 이렇게 모니터링도 많이 해봤는데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별 얘기를 다 하네. 와, 나 외로웠나 봐. 아니요, 어머니 좀 까매요. 어머니는, 그리고, 어머니께서 되게, 완전 트리플 T예요. 그리고 아빠는 조금 F. 아, 나 MBTI 안 믿는다며. 아, 씨, 안 믿는다 그래 놓고 나 이거 자꾸 믿고 있어. 아, 나. 나쁜 놈이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슥 한번 이번에 이제 이모 그리고 큰애 삼촌 또 할머니 막 이렇게 하고 가족들하고 명절 때 얘기를 딱 하면서 느꼈는데 아 나는 정말 아버지 반 어머니 반 이렇게 다 있구나. 모든 자식들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부모님의 반반이 다 있잖아요. 와. 난 진짜 반반이 있구나. 형님, 안녕하세요. 그래. 간혹 가다가 여기 이제 저희 동생들이 이렇게 왔을 때, 그래, 우리 동생들, 아, 안녕!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자, 잠깐만. 지금 몇 시죠? 2시 2분. 저는 시간 또 정해놓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2시 반까지 딱 하고 저도 잘게요. 네. 아, 놈. 추석 때 많이 안 먹었나 봐요. 얼굴 했을까? 아, 놈. 저 69점 지금 5까지 찍었습니다. 아,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저기 혹시 여기 그 뭐지? 라이브 하면서 그 사진 찍은 것도 올릴 수 있나요? 그런 것도 돼요? 그건 안 되죠. 여기에 사진, 제가 사진 찍은 것도 올리는 것도 돼요? 안 되죠. 해봐가지고 아 이거 되나? 아안 되네 이거 안 되네 안 되네 아이폰은 돼요? 아 저는 갤럭시입니다.
안 돼요? 오케이. 아, 술 그만 먹으라고? 왜? 나 요만큼 남았어요. 이제 요만큼 남았기 때문에 요거 먹고 안 먹고 잘 거예요. 아, 사실 술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아, 진짜로 이거는 정말로 정말로, 아, 너무 제가 진짜 너무 사랑하는, 정말 너무 사랑하는 동원이랑 통화를 3시간 하면서 그냥 오랜만에 이렇게 먹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나만 먹었으니까. 랜선으로 먹었으니까 괜찮아. 내가 걔를 먹인 건 아니잖아. 괜찮죠? 뭐가 아끼라고요? 오케이. 아, 제가 조절합니다. 저 노래할 때는 뭐 전날은 말도 안 합니다. 아이고, 잘합니다. 네? 어머니랑 인천 콘서트 가기로 약속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가고 싶다고 하셔요. 어머니도 탕녀 들어서. 아, 혜빈이구나.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혜빈이, 우리, 저기, 영탁 히든싱어에 나왔던 우리 혜빈이. 했던 말 계속하라고 했지. 그냥 뭐 이렇게 명절인데 가족끼리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느낌 있잖아. 왜? 안 그래요? 명절, 이게 명절 타임이야. 명절이면 오는. 약간 명절에 먹는 거야. 오빠는 할아버지 돼도 귀여울 듯? 기분이 안 좋은데, 오빠는 할아버지 돼도 귀여울 듯이란 말이 기분이 안 좋은데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그래. 할아버지 돼도 저물, 할아버지 돼도 약간, 아, 잠깐만. 근데 할아버지 돼도 이게 뭔 말이지? 기분이 좋네. 귀한 나방 소중해. 오빠 얼굴 캡처했어. 그래, 캡처해. 빨갛지? 레어템이다. 명절템이다! 저 속상해서 빵 쌌대. 인선이네? 아, 잠깐만. 아, 옆에 이렇게 하얀 거 붙어 있는 거. 얘네들이구나. 저기 형, 할아버지 되려면 100년 남았어. 잠깐만. 인선아. 내가 그거 알고 있거든? 이거 더블 뭐 이거 하는 거? 더블 뭐, 이거 더블 이거 뭐 하는 거 있잖아. 내 옛날에 한번 해봤는데. 아, 인선이, 아. 인선아, 아, 이거 한번 하면 좋은데. 우리. 이게 닦으면 되는 건가?
왜날 보고 자꾸 자라고 하는 거야? 야, 나도 좀 늦게 자자. 왜 나도 이럴 때가 이런 날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사람인데. 그래, 안 그래? 응? 뭐라고? 그렇군.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라이브를 뭐 많이 한 적도 없어 솔직히. 근데 라이브를 한번 켜면 인스타 라이브 켜면 내가 막 이렇게 뭐 설명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때 그 당시에 나를 정말 사랑해 줬던 사람들이 뭐한 열댓 명? 10명도 안 됐지. 10명, 10댓 명. 근데 그러면서 또 연습이 됐던 거 같고. 근데 뭐 근데 그게 몇 명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거를 하고 있는데 내 옆에 이 사람들이 정말 있는 게 나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당신들한테. 와, 진짜 신기하다고. 이게 말이 돼? 잠깐만. 영상 좀 잘생겨 보이네. 그죠? 근데 내가 또 노력해가지고 약간 무대 좀 멋있게 하지 않아요? 내가 할수 있는 거는 끝까지 할리다. 진짜 내가 절대로 잘할 거야. 그게 내가 당신들한테 할수 있는
근데 잠깐만 이렇게 봤는데 와 되게 아저씨 같아. 어좀 멋있는 모습 보여야 되는데. 잠깐만 생각하는 모습을 봤는데 완전히 뭐그 거의 뭐그저 저쪽에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우리 내 옛날에 그 살던 그 옆에 아저씨 우리 할아버지. 멋있을 때또 내가 막 슬램덩. 나중에 농구도 한판 하시죠? 농구도 한판 하시고 제가 농구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제가 그다음에 테니스 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탁구 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족구 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배드민턴 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뭐 공놀이 하는 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기가 막히게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우와, 우와! 이 정도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도, 오케이, 유도. 아, 유도! 주도! 주도, 오케이, 주도, 주도, 주도 보여드립니다. 아이고. 이거 뭐, 주도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보여드려야 되지? 제가 주도를, 주도 잘합니다. 그냥 뭐, 잡히면 나가립니다. 제가 주도, 오케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도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사실, 한국의 스포츠 태권도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유도는 꽤 오래 했는데요. 오케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태권도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유도는 오래 했습니다. 임영웅 울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왜 그래? 우연아 나랑 진짜 친한데 왜 그래 자꾸? 또왜 그래? 쉴게. 혼날라고. 박지대. 박제해! 나도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해야 될거 아니야. 왜냐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친구들, 이렇게 동생들도 만나고 했는데 저런 게 있대요. 그 뭐지? 약간 그뭐 이렇게 유료로 하는 뭐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야. 근데 뭐 이렇게 하고 뭐 하면은 이제 또 팬들도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한대. 오케이. 근데 난 모르니까 나 이제 아저씨니까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뭐 그런 거 좋아? 막 물어봤더니 뭐 이렇게 그렇게 소통이 있어서는 너무 좋다는 거야. 근데 그게 또 자칫 잘못하면 또 우리 같은 경우는 또또 이렇게 막나또 난리 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고민을 해볼게라고 얘기를 했고 나는 지금 이 순간 자체가 너무 좋아. 너무 좋지 않아요? 이 밤이 좋다. 오케이. 이 밤이 좋다. 그게 버블이야. 그게 버블이야. 나한테, 그게 버블이구나. 오케이, 가릿.
아, 오케이. 아, 그게 버블이야? 오케이. 근데 왜 그걸 하면 안 돼? 버블은 뭔데? 아, 아이돌, 아, 유료 소통?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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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나 들었어. 유료 소통 들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들었어, 들었어. 뭐, 그게 약간 좀 뭔가, 뭐라 그럴까. 더, 약간, 딥한, 뭐, 그런, 그러고 하더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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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 오늘 좀 되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주 스타일. 영탁이 형 보고 싶어. 황준이. 준이. 아이고 준이. 에이 새끼 준이. 이놈 새끼 봐라. 그래, 준이. 아, 너 연락 온거 봤다. 연락했잖아, 우리. 그지? 아이고, 준이. 이놈이 진짜, 노래 진짜 잘하는데. 와, 이놈 새끼. 저기, 황준이 노래 진짜 잘합니다. 아, 이놈 새끼. 근데 이제. 아무튼. 나중에.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놈. 아니야, 종료 안 해요. 이놈. 제가 거기 저기 한번 데리고 갔잖아요. 제가 그 뭉쳐야 찬다 한번 데리고 갔잖아. 그지? 오늘 기분 미쳤다. 기분 미쳤지. 4년간 본 중에 오늘 가장 풀어진 느낌. 오빠 주무실 시간 된것 같은데요. 오케이, 나 잘게. 그렇지. 이게 왜냐면 여기 나오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동생이 뭐 누구냐면요. 그 황준이라는 동생이 정말 나오죠. 글. 뭉쳐야 찬다에서 영탁 형님께서 너무 많이 챙겨주셨어요. 이 동생이 정말, 정말 오랜 시간 고생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이놈이 노래를 진짜 잘해요. 이놈이 노래를 정말 잘하기 때문에, 아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말 많이 하면 안 돼. 자. 조용히 해, 임마. 자, 빨리. 축구할 때 나와. 너이 새끼 축구할 때안 나오더라, 요즘에. 나와. 유니폼 만들어놨는데 왜안 나와? 송호, 송호. 형님 오늘 기분 하이 텐션. 송호야, 아이고, 송호야. 왜, 송호야. 송호야, 왜안 오니, 송호야? 송호 왜안 오니, 송호야? 아이고, 송호 왜안 오니? 아이고, 왜? 송호 보고 싶다. 송호, 오케이. 아이씨, 나 취향 같은데. 동원아, 좀 도와줘. 아씨. 근데 약간 좀 잘생겨 보이는데?
아, 잘게. 아유, 자야지. 자야지, 자야지. 자야지. 자법? 어, 그래, 자법, 자법. 오케이, 자법. 자, 제가 축구화가 정말 많은데요. 260에서 265 사이 사람들을 모십니다. 가지러 오세요. 제가 이제 축구화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막 3년 동안 거의 뭐 엄청 많은 것들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 오세요. 동원이가 들어왔다고? 아, 이 새끼 동원이 있지. 또 안전해. 아, 이 새끼 동원이가 안전해. 안녕. 자. 아, 저 진짜 오랜만에 저거 뭐야. 나 오늘 동원이 때문에 삘 받았네. 오케이. 자. 그래도 좋지. 술안 줘요. 혹여나, 혹여나, 우리는 사랑합니다. 내일 숙지에서 자라세요?